감사합니다. 팔꿈치는 어깨에서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발은 모아주시는데요. 그래야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굴에서 발까지는 일직선을 유지해주시고요. 고개는 절대로 들지 마세요. 손 가운데에 바닥을 보고 계시면 됩니다. 허리는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게 중립을 유지해줍니다. 누가 플랭크 중에 밀거나 당기더라도 몸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몸 근육에 힘이 들어간 상태를 유지해보세요. 10초 지났습니다. 20초 지났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팔을 편 채로 플랭크 자세 해주세요. 골반이 하복부 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으로 배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몸통이 단단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문 바깥쪽으로 팔꿈치에 가깝게 당겨주세요. 무릎 올릴 때 숨 내쉬고요. 몸이 긴장감이 놓지 않습니다. 10초 지났습니다. 20초 지났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다시 팔꿈치 대고 플랭크 자세 해주세요. 거기서 골반을 위로 올려서 돌핀 자세를 해주고요. 코에 힘 들어간 채로 서서히 내려서 일반 플랭크 자세로 돌아옵니다. 골반을 움직일 때에도 플랭크 시에 들어가는 근육의 긴장을 풀지 마세요. 복부로 상당히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10초 지났습니다. 20초 지났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팔을 펴고 하는 플랭크 자세 해주세요. 한 다리씩 앞으로 당겨서 베어 자세를 해주고 다시 플랭크로 돌아갑니다. 허리가 안으로 내려가서 휘지 않게 복부를 안으로 잘 당겨주셔야 허리에 무리가 안 와요. 그리고 다리를 움직일 때 코어에 힘을 더 단단히 주셔야 자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10초 지났습니다. 20초 지났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롤링 플랭크 할게요. 팔을 굽혀서 가슴 앞에서 교차시켜주시고요. 천천히 한 발씩 들어서 천장을 향해서 뻗어줍니다. 옆으로 돌았을 때 옆구리 부분에 힘을 단단히 주시고요. 허리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해줍니다. 10초 지났습니다. 20초 지났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복근이 거기 있었구나 하고 다 느껴지실 거예요. 이번에는 팔을 펴시고요. 플랭크 자세입니다. 손 어깨 바로 아래에 두시고 혹은 어깨를 뒤로 잘 잡아주세요. 허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배에 힘 잘 주시고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는 기분으로 고정해줍니다. 그 상태로 한숨 쉬 떼서 어깨를 태워줍니다. 이번에는 엉덩이를 좌우로 바닥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이때 허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 한번 무릎 대시고 쉬신 후에 다시 진행해 보세요. 힘내주세요. 플랭크 중에서 가장 높이는 없지만 반드시 해줘야 될 동작이죠. 사이드 플랭크 하겠습니다. 팔이 어깨 아래로 가게 해주시고요. 바닥을 잘 눌러주세요. 허리가 바닥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잘 버텨줍니다. 손을 천정을 향해서 들어주셔도 좋고요. 저처럼 허리에 올려주셔도 좋아요. 30초 지났습니다. 마지막 동작입니다. 사이드 플랭크 반대편 진행할게요. 복부는 아래 위로만 접히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움직이죠. 사이드 플랭크까지 해줘야 제대로 플랭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버티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먼저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대신 허리가 일직선으로 잘 유지되게 복부에 힘을 단단히 주고 해줍니다. 10초 지났습니다. 20초 지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플랭크를 해보시면은 내 코어와 하체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죠.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오른쪽 잡는 들어가면서 몸을 느끼시.
다음에는 상체가 살짝 앞으로 올 때 복근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올 거예요. 터치할 때 손 내쉬면서 복근 조여주면서 진행합니다. Come hit me with your touch and make me wanna say damn. And rain on the sun ain't nothing I won't do. I won't do for your body. So give me all you got right now. I know you're a baby. So don't give me love. You know you're my baby. So don't give me love. I never felt. 등 대고 무릎은 세워서 들고 누워주세요. 크런치 하듯이 올라오는데요. 두 손을 다리 옆으로 쭉 뻗어서 보내줍니다. 손가락 끝이 반대 배꼽 쪽으로 닿게 하듯이 멀리 보내주세요. 손을 뻗을 때 숨을 내쉬고요. 상체를 들 때는 턱을 당기는 게 아니라 얼굴 정면을 천천히 붙여주는 느낌으로 들면 목이 안 아플 거예요. 팔과 다리를 모아줄 거예요. 팔을 둥글게 누르면서 내려서 무릎 옆으로 가져갑니다. 팔을 모아줄 때 숨을 흥을 내쉬면서 배에 힘을 풀지 않습니다. 다리 높이는 바닥에 가까울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너무 무리하면서 하시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체를 들어주시고요. 무릎은 굽혀서 올려주세요. 몸에서 45도 정도로 바깥쪽으로 다리를 뻗어서 내려줄 거예요. 배에 힘을 넣은 채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발끝이 바닥에 가까워질 때까지만 내리시고요. 배에 힘 풀지 않은 채로 다시 돌아옵니다.
넘어서 자전거 타기 하겠습니다. 속도는 배의 힘이 안 풀리는 한도 내에서 각자의 아는 속도로 해주시면 돼요. 상체를 팔꿈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견갑골을 들어주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복근이 쓰이고 목이 안 아픕니다. Thank you.